제목은 그 지하가족센터 접근자의 전문성, 회복 탄력성 및 행복감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우리 다섯 개의 지하가족센터장님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질문해서 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아동보호 및 교육, 건전한 의료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본 연구 참여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5명을 신청 면접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신청 자료 분석은 안지령, 그다음에 장, 박이 활용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과 동시에 녹음된 면담, 모든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전사된 자료를 전문 내용별 전사 내용 부터 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훈련 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로서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기대감, 보람, 희망에 점차 약화되지 않도록 업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 환경, 회복 탄력성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서론으로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아동보호 및 교육, 건전한 의료와 오락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립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활동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전달은 아동들의 복지 혜택이 다양하다는 의미로 긍정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연구, 이동 이용 부모 연구, 종사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종사자 이직에 관한 관련 연구들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종사자와 관련된 소진 또는 직무 스트레스, 전문성, 직무 만족이나 직무성 등과 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며 종사하는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에 관한 종사자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전반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 및 처우체계, 의무교육으로 인한 대체 인력 부족과 전문적인 슈퍼비전 부재, 규정 배치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의 부족, 다양한 업무량과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아동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보다 많은 양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의 행복감 또는 연구는 위협할 실정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역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은 센터의 이용아동들에게 만족감과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행복감과 전문성에 관련한 주제의 연구 부족으로 변수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역의 다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인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심리적 환경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아이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작업 방편, 종사자 전문성, 종사자 탄력, 회복 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작업 환경 개선 요인을 찾아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종사자의 행복을 위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개선 체계를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회복 탄력성과 행복감에 대한 경험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경험은 어떤가?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에 대한 경험은 어떤가? 이론적 배경으로 지역아동센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법 복지부 2022년 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아동빈곤, 아동학대, 아동방임 과정 등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체계를 연계하여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가 필요한 대상 아동에게는 지역사회 전문기관 및 드림센터에 의뢰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자료 조사 보고에 의하면 4,211개 소위 지역아동센터 중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시설 73개소를 제외한 4,1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109,610명으로 대표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란 우연한 행운이나 외부의 조건보다는 개인의 잠재 재능과 특성을 찾아 훈련함으로써 발달할 수 있는 삶의 습관적인 기술이라고 볼 때 행복감은 인간 누구나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셀리그만은 행복을 통합적인 행복한 인간의 삶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복감의 개념들로 다양하게 인간을 이해하고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자기 실현적 입장에 초점을 두고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행복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며 자아수요, 타인과 긍정적인 인간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행복의 개념을 직업인 관점과 개인 관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직업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향 및 태도, 자기 성장, 물리적 환경, 일, 대인 관계를 분류하였으며 개인 관점에서는 행복과 불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인 간의 요소, 개인 내적 요소, 기타 요소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소속된 기관과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업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취감으로 삶의 질을 높여 행복감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집단에 유익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 경험하는 행복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불어 아동의 행복감 차이도 있습니다. 행복감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 만족감과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공격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업 환경의 중요성으로 직업 환경의 중요성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있어서 조직에 속한 가장 큰 부분이 작업 환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체 조직과 구성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작업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직무별 작업 환경에서는 조직원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원의 만족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그 세부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논문에 들어서 사업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들도 저는 소논문에서 이렇게 쓰기는 조금 길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빨리 지역아동센터 조성사들에게 환경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를 두면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은 리시리언스를 탄력성, 심리적, 공학성 협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시련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 가능하며 모델링이나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복 탄력성의 가치를 생활 속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주위 환경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일으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탄력 회복성의 중요성은 시험과 불안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작은 스트레스에도 위험 요소가 있으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전문성은 사전적 의미로 한 부분에 몰두하는 성질이 집중하여 보통 사람보다 우수한 일 또는 능력을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하고 오스퍼드 사전에서는 특정 업무에서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적 능력을 정의하였으며 인지적, 생리적, 지속적으로 수행을 보이려는 것으로 웹스터 사전에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란 구체적인 경험과 상황을 구별하고 결합하는 능력이며 표준 이상 수행 결과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청 면접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의 이용 아동을 돌보면서 이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질문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질문, 회복감에 대한 질문을 조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5개 센터 중 전부 학교는 대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은 4, 50대였고 경력은 최소 6년에서 20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 사업부처를 전공하였고요. 이번에 여수의 모 시의원님이 지역아동센터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급여가 낮다. 이런 발언을 해서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부 대졸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전문 대졸이 많다. 그래갖고 사회복지사를 따서 이렇게 사회복지조사자를 하는 사람 많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물론 전문대학에 사회복지
과를 넣어서 사회복지사를 따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센터장들이랑 그분들이 경력은 전부 5년 이상이었어요. 사회복지관 조사자들은 5년 넘어가는 사람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전부 6년 이상, 10년 이상 조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지휘원을 찾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내고 전부 여기 5명 중도 다 대졸이었고 너 더 공부를 하면서 경력도 20년, 10년 이렇게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부 다 뭐 석사, 박사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해갖고 그 시위원들 한번 혼났던 적이 혼나고 사과를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이 제가 연구했던 이 자료가 유용하게 그때 대접되고 했던 이게 시위원한테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아동발달 지원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지와 그 영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아동의 가정환경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선가정, 아동학대가정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개입하고 있나요? 셋째, 선생님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강점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업무 중에 아동들이나 동료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지역아동센터에 일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결론은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과 행복감의 결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희생, 봉사 마인드가 우선이지만 이것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업무의 역할에 맞는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희생, 봉사, 더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 같아 또 복지가 강조되는 이 시대에 행복한 복지사가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행복한 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처우 개선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지지와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호봉제가 빨리 시일 내에 도입됐으면 한다. 또한 아동을 내 자녀처럼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업무에 활력이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이 처한 역병을 회복 탈성을 통해 잘 극복하며 타인의 삶을 원조와 타인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려 하는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휴먼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로서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기대감, 보람, 희망이 점차 약화되지 않도록 업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인관계,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를 받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의 행복감은 전문적인 하위 요인인 전문지식을 통하여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의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서비스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환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안을 하면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종사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회복 탄력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정책적 수퍼비전이 제공됐을 때 지역 아동센터 종사의 행복감이 전개되었는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연구 대부분은 종사자 전문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무 만족, 조직 보리, 서비스 질, 직무 수급 같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련과 이용 아동의 행복감까지 함께 연구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행복감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연구 관련 연구들의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맞는 척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행복감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행복감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